안녕하세요. 준미합니다. 오늘은 오자마자 재수가 있을랑가. 변야가 잘 때는 호피를 한점또 봤답니다. 변화가 너무 잘 나왔죠? 너무 멋있네요. 사이즈도 딱 맞고, 진짜 멋있는 호피 같아요. 며칠 전에 왔을 때는 얘가 분명히 없었거든요. 근데 오늘은 또 온게 이렇게 있네요. 이게 그날그날 운인가 봐요. 자, 잘 나왔습니다. 조그마해도 너무 멋있게 잘 나왔죠. 호피가 한점 있네요. 언니는 이쁘게 나왔죠. 호피는 괜찮은데 좀 파가 나갔고 좀 그러네요. 그래도 사진이라도 봐주세요. 우리 화상낙조가 또한점 해왔네요. 진짜 좋죠. 근데 물속에가 너무 오래 있으니까 물때가 꽉 끼갖고 그냥 닦아주지 않네요. 대충 닦았는데 어떻게 된지. 아이고, 숨이 가끔 막히네요. 화산약초가 멋있는 호피를 또한점 했네요. 진짜 잘 나왔죠. 아이고, 진짜 너무 이쁘갖고. 아이고, 감탄사가 그냥 절로 나네요. 힘들어도 힘든 줄도 모르고. 재밌네요. 호피 탐정한 사람이 많네요. 또, 이 호피도 우리 화산약초가 한점더 해왔네요. 엄마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호피를 찾아갖고 와서 사진 찍으라고 이렇게 주네요. 지 유튜브 하려면 바쁜데, 틈내갖고 이렇게 와서 해준 게 또, 저는 열심히 또 사진 찍고 있습니다. 그러니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서 기쁜 마음으로 재밌게 잘 봐주세요. 얘가 또한 점이 있네. 아이고, 죽겠네. 얘가 또한 점이 있습니다. 이거 보이죠? 이거 좀 크다, 사이즈가. 이 호피는 조금 아까보다 크네요. 제가 오늘 재밌는 거 보여드리죠. 여러분도 혹시 기쁨에 가시면 이렇게 해갖고 꽃피를 찾으세요.
색깔이 너무 이쁘네요. 오늘 호피들이 다 색깔이 죽여줍니다. 죽여줘. 제가 또 잠깐 닦아갖고 보여드릴게요. 제가 호피 찾은 방법 가르쳐 드렸죠.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된답니다. 근데 그것도 아무 때나 한 거 아니라 날씨가 아주 좋고 바람 안 불 때 하세요. 오늘 날씨가 참 부해갖고 날씨가 좋네요. 오늘 또 좋은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 제가 좋은 기술 가르쳐 드렸죠. 그런 식으로 호피를 찾는답니다. 혹시 바람 불고 날 안 좋을 때는 그러면 안 보인답니다. 날씨가 참 푸해갖고 바람도 안 불고 그래야 물속이 잘 보이게 그럴 때만 하세요. 돼지가 하다 뭐 좋은 호피를 우리 또 하산 약초 이렇게 한 점 해왔네요. 무늬가 이쁘게 잘 나왔죠. 호피는 빛깔도 좋고 아주 멋있는 호피인데 물에서 오래까지 잠을 자갖고 너무 그냥 지저분히 더럽네요. 호피도 우리 화산 야초가 한 점 해놨는데 좋은 호피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한번 구경을 할 만한 게 구경해 보세요. 아주 멋있는 돌을 한 점도 봤답니다. 그림이 아주 예쁘게 잘 나왔네요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 저는 힘들어서 한 바퀴 뺑 돌다 왔더만 우리 또 화산 약초가 이렇게 좋은 호피를 한 점을 또 갖다 놨네요. 아주 누린 향호피죠. 며칠 안 있으면 크리스마스도 돌아오고 또 막년에도 돌아오고 그렇네요. 그러니까 코로나 항시 조심하시고 마개 얌게 쓰고 다니세요. 감사합니다.